포근히 눈 덮인 산속이라면 홀로 고립된다 해도 낭만적이다 싶었습니다. 하나 현실은 멀었어. 하리오 아파. 하리오 마쳤다. 기다려요. 기다려주세요. 아 무겁다. 등체는 산만해서. 이게 산만나냐? 산. 저 산만하죠. 낭만 고립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 겨울 낭만. 1위가 음악. 두 번째가 모닥불. 다 갖춰지기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수가 없지요. 아무 시선도 느끼지 않는 곳 가운데서 나 혼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지. 내가 나만 바라보아도 괜찮은 시간. 우리 같이 낭만 고립 하실래요?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로 떠납니다. 세상은 멈춰버리고 나만 분주한 것 같은 날, 주저앉아 쉴 핑계가 간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를테면 갑자기 내린 폭설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 핑계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이 하나 있어요. 완전 숲에서 숲 안에서 숨겨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찾으러 가는 길이요. 한마디로 고립 낙원을 찾아가는 길. 그런데 요즘 세상에 눈 내린다고 온전히 발 묶일 수 있는 곳이 있기는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이. 아이고 여기 조심해서 오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가워요. 아, 저 사실 잘생기셨네. 아이 감사합니다. 사실 아 우리 어머니 한국 사람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독일에서 왔어요. 사실. 아유 네. 나도 독일 좋아하는데. 아, 그러니까 독일 출신이라고. 네 이거. 이게 맞나 근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걔도 독일. 아 진짜? 삼촌한테 뽀뽀 한번 해줘야지. 뽀뽀 인사. 올해 8살 된 셰퍼트 멍순이랍니다. 이게 뭐 국경 아니에요? 국경? 셰퍼드. 셰퍼드 그렇죠. 근데 독일 원래 발음은 셰페어. 셰페어. 셰페어 혼. 셰페어. 셰페어. 독일에서 멀리서 오신다 보니까 눈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내렸네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분위기는 뭐 1년 중에 뭐 한두 번뿐이 뭐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위기라. 아주 잘 되셨네. 눈이 오면은 진짜 없었던 낭만이 생기겠네요. 없었던 낭만을 많이 느끼고 한번 가봐요. 사실 상욱 씨는 사람들에게 고립 낙원의 성지라 불리는 숲속 오두막의 주인. 이 산중 오두막 세 채를 모두 혼자 힘으로 지었답니다. 여기 이런데 완전 숨 보물 찾거든요. 여기 보물 찾고 네, 완전 숨겨 넣은 집이네. 상욱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이 오두막 이름은 황홀한 고립. 함계령에서 함계령을 위한 명가. 근데 거기에 황홀한 고립은 아니고 눈부신 고립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서 내가 황홀한 고립으로 이름 네이밍을 했죠. 눈 부실 수 있나요? 어이 그럼 자기가 마음에 느껴지는 고립이 네. 눈 부실 수가 있죠. 자기 느끼기 나름이지. 황홀하게 느끼면 황홀한 거고 네. 눈 부시게 느끼면 눈 부신 거지. 아 왠지 눈 부실 것 같아요. 눈 부실 것 같아요. 오늘 눈이 왔으니까 눈이 부시겠네. 눈 부시게? 황홀하게 고립되는 데는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온 몸을 녹여줄 화목난로,
어둠을 밝힐 등. 세상을 향해 난 창만 있으면 좋겠지요. 여러 가지 낭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 있는데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중에 이 음악은 또 빠질 수가 없죠. 음악 좋아요? 엄청 좋아하죠. 그 뭐 좋은 건 아닌데. 20년 고립 낭만 고수가 추천하는 낭만 비법. 가사 없는 음악. 오늘 풍경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끝나시죠. 진짜 황혼 눈부신 그립이네. 눈부신.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느낌이 좋고. 그러니까 날이 구질어야지 좋아 이게.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면 그제야 보이는 창문 틈 속 너른 세상. 이렇게 아름다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집에서 조금만 나왔는데 여기 조금만 들어가도 분위기 확 달라지네. 완전 나만 있는 곳? 지금부터의 시간은 하늘이 내려준 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고립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눈은 숲을 품고 숲은 나를 품고 나는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품어주고 고립이라는 건 어쩌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어주는 따스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덴마크, 메이드 인 덴마크. 오빠. 한 번 더. 예뻐요? 그럼요. 내 딸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나하고 8년 같이 지냈으면 인연이 있는 거지. 지금 둘은 멍순이와 숨바꼭질 중. 멍순이는 저도 모르는 새 술래가 됐습니다. 멍순아! 이곳에서는 유치 찬란하게 놀아도 누구 하나 모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잠시 숲에 갇혔을 뿐인데 마음속에서 덜 자란 어린 아이들까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게 빠를 줄 몰랐어요, 진짜. 아, 깜짝이야. 야, 아, 나 진짜. 같이 할까? 아유, 안 탄다. 고립 낙원이 이런 거라면 오래도록 이 숲에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립됐다는 말은 내 할 일은 내 손으로 해야 한다는 말. 장작 나르는 일쯤은 군 소리 없이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을 헤쳐서 불을 피울 수는 있을까요? 형님, 우리 지금 캠프파이어 하는 거야? 캠프파이어 하면 뭐 불 먹는 거 아니야? 하류 동철이 봐서 내가 많이 준비했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겨울 낭만. 1위가 음악. 두 번째가 모닥불. 낭만을 위해 두 남자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매일 혼자 하다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네. 불 하나 붙였을 뿐인데 세상은 온통 침묵. 얘기를 들어주겠노라는 신호입니다. 형은
처음에는 그냥 도시에서 살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갖고 네. 갑자기 동서로 돌아가셔갖고 이쪽에 이제 아버님이 원래 터를 잡고 계셨거든요. 사실 상욱 씨가 이 집을 짓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중했던 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던 순간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서울을 나가잖아요. 네. 서울을 나가면 우선 그 소음이 너무 싫어. 그 소음이. 그렇죠. 그 소음이 되게 나한테 있고 처음에 이제 지하철 타거나 이러면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네.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자연을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런 감성들이 있어. 자연이 주는 뭐 이렇게 나를 뭐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잡아주는 뭐 그 느낌들이. 그 느낌들이 되게 좋지. 그 느낌. 낭만을 느끼기 위해서 먹어야지. 낭만에서 낭만을 딱 느끼기 위해서. 먹는 게 빠지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하죠. 낭만을 사실. 느끼기 위해서 에너지 충전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 충족이 돼야지 낭만도 있지. 마음속에 쌓아둔 말을 털어냈더니 마음마저 허기가 지는 밤. 됐어요. 예술이죠, 예술. 낭만의 완성은 데코레이션이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이씨. 내가 먼저네. 뭐를 먼저 줄줄 알았더니 안 주네. 아이 그래요. 가위바위보 잡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아직 문화가 어때? 아, 진짜. 여기 식은 맛이 없는데. 보내줘요. 너무 리액션. 이건 속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맛입니다. 오. 최고 최고. 고. 빈 벽에는 영화가 흐르고 마음에는 위로가 쌓여갑니다. 엄마 아버지 잠든 어둠을 틈타 몰래 보던 주말의 명화. 오늘은 어쩐지 묘하게 설렜던 오래전 그 밤이 떠오릅니다. 아침부터 고립의 숲엔 어인 일인가요? 이쁜데 왔으니까 사진이나 찍어주신대요. 천천히 풍광 보면서 아 좋다 좋아 그렇지. 너무 원래 상욱 씨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였답니다. 굿. 좋아요. 다시 앉아. 어때? 어 흑백으로 시간이야. 어 내가 원래 흑백 작업 세대라 흑백을 좋아해. 또. 야 멋있다.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 다 이 숲이 만들어준 고립 낭만 덕분입니다. 이제 둘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 시간. 참 고마웠던 하루였습니다. 형한테 좀 지금 직접 만든 서재만 좀 만들어주려고요. 한번 맛보라고. 상욱 씨를 위해 다리오가 솜씨를 발휘해 볼 참입니다. 늘 얻어먹기 바빴는데 오늘은 무언가 해줘야 할 것 같답니다. 덕분에 꾹꾹 눌러두었던 속옷을 풀어냈으니 이 정도는 소박한 담례 수준. 상욱 씨가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습니다. 소세지. 이야 대단한데. 쭉 다 올리시면 돼. 다 올려? 네, 다 잠깐만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이야 씨. 이야. 오. 비주얼 짱. 짱이죠. 만드는 걸 보지 못했다면 마트표 소시지라 해도 믿을 판. 다리오 진짜 셰프가 맞긴 맞네요. 겉은 노릇, 속은 촉촉, 침은 꼴깍 넘어갑니다.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형.
진짜. 야. 이걸 제가. 내가 먹어본 그 햄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되게 묵직한 그 남성스러운 맛이 있네. 아주 러프하고. 남성은. 고립 속에 꽃 피운 낭만 우정의 한 장면입니다. 누운 오리들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젠 진짜 사람들 무리 속으로 떠나야 할 시간. 또 와. 형님 정말 이번 여행 와서 정말 진짜 일단 고립이 된 것 같고 충족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다시 도시 가서 도시 생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건강하시고요. 파이팅! 갈게요. 잘 가. 네. 연락할게요. 안녕. 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와.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빠르게 바뀌어가네. 혹시 지금 당신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더욱 황홀한 고립을 꿈꾸시나요?